예, 고맙습니다. 9번 할게요. 4페이지야, 4페이지. 묘월 을미일에, 을미일에, 뭐야, 매화죠. 뭐, 무역, 이런 거지. 뭐, 우리가 화자라는 건 화물을 판다. 물건을 판다, 이 말이야. 이득이 되겠냐, 이 말이지. 그지? 이런 얘기를 물어본 거죠. 근데 거기 보면, 가인지 소축괴, 그렇게 써있죠. 가인, 풍화 가인. 가인은 풍, 화, 가인이야. 이런 괴란 말이야. 그럼 풍을 보시면, 풍괴는 요게 풍이고, 그지? 화는 요게 화죠. 그지? 이거 자꾸 그러면 뭐야, 이건? 이거는 오손풍이고, 그 다음에 손괴는 손하절이죠. 그죠? 손하절이니까 밑에만 떨어진 거란 얘기야. 이거지, 이거. 밑에만 떨어진 거. 그 다음에 화는 뭐야. 이중절 그랬으니까 중간만 떨어진 거. 이게 화죠. 이게 두 개가 붙으면 가인이라는 뜻이 되는데, 이건 집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고요. 집에 있는 사람의 무슨 법도 뭐 이런 걸 뜻하고, 집에 사람을 들이는 것도 되고 그래요. 자, 근데 이제 볼게요. 그러면 요거 됐으니까 요거 좀 봅시다. 자, 다르고, 그죠? 다르고, 그지? 1효 다르고, 2효 다르고, 3효는 같고. 그럼 1, 2가 다른 거지? 그죠? 1효 다르고, 2효 다르잖아. 3효는 같고. 1, 2가 다르면 몇 효세? 2효가 세. 연속이니까 하괴 아니고 상괴가 오행. 그지? 그러니까 풍. 풍이고, 풍은 오행이 목이다, 이 말이지. 그지? 풍목. 자, 그러면 이제 됐지. 다 나왔고. 화, 묘, 유 그랬으니까 묘, 축해. 풍, 충, 미 그랬으니까 미, 사, 묘.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 이제 봅시다. 같은 목이니까 형. 그지? 목극토 재 수생목 얘가 부 그지 목극토 또 재 자 목생화 손 같은 목형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세가 이 사람이 자기 점을 봤으니까 요게 기준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동요를 내가 안 그랬네. 본인이 동했네. 여기가 동했어요. 그러면 요 괴는 어떻게 바뀌었어? 요렇게 바뀌었겠지? 그지? 요거 두 개는 그냥 있고 바뀌었으니까. 요건 건괴니까 자, 인, 진이죠. 그러면 얘만 움직였고 얘는 여기서 보면 형이죠. 그죠? 자, 이렇게 됐는데. 자, 재물점인데 재가 나한테 붙었어요? 그럼 일단 좋다고 봐야 되지. 돈까지 했어? 그럼 더욱 좋았어? 근데 문제는 뭐야? 인목이 딱 변해서 인목이 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동요도 쳤고 나도 쳤죠. 그지? 그지? 그러면 이건 본다는 얘기야 못 본다는 얘기? 이거 하나만 보면 못 본다고 봐야죠. 예, 네. 일단 못 본다고 보는 거야 그냥. 그 다음에 그럼 내가 보면 또 묘월이 나왔어. 그지? 묘월이 나와서 어딜 치나? 얘를 그냥 때렸잖아 극으로. 그지? 그죠? 그럼 더 못 보네. 그지? 을, 미가 나왔어. 미는, 자, 미는 잘 보세요. 같은 토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지. 충, 미, 충이잖아. 일단 충이야. 그지? 그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지. 그럼 쓰리로 나쁜 거야, 쓰리로. 안망하면 다행이지, 안망하면. 그지? 자, 결국 뭐라고 그랬는지 죽었다고까지 나왔어요. 이 사람이 죽어버렸다고. 재물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쓰리로 맞으면 죽어요. 봐봐. 충이 충이잖아. 그지? 재물도 충했고, 재밀도 충국 당했고, 회두국도 당했고, 그지? 세 개를 당했고, 나도 자신도 쓰리로 당할 수 있으니까 지도 갔다, 이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한번 보자고요. 자, 단왈. 축토 재효 지세인데, 축토인 재효가 세에 붙었는데, 묘월이 극지하고, 묘월이 그것을 극하고, 미일이 충지하고, 미일이 갤 충하고, 위지산이며, 그래서 이렇게 될때 보통 보면, 자,
우리가 충에는 이제 이걸 잘 들어보셔야 돼. 충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왕자를 충하면, 왕한 것을 충하면 얘는 바라고요. 요건 육회에서도 잘 써먹어야 되고, 세약한 자를 충하면 얘는 흩어집니다. 자, 발은 발동한다는 뜻이고요. 오히려 얘는 흩어진다는 뜻이에요. 즉, 내가 왕성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애부에서 운이나 이런 것들은 운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날 충하면 내가 오히려 바라요. 예? 근데 내가 약해져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충을 맞으면 난 흩어버린다 이거야. 그러니까 죽어버린다는 얘기예요. 항시 이거는 우리 명리에서도 나중에 보실 때 충이 반드시 나쁜 게 아니라는 걸 아시면 돼요. 내가 강하게 보유하고 있는 건 충을 맞으면 오히려 발동을 해요. 그러한 일을 해요.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고요. 우화 인목이 또 요 변효가 된 인목이 또 때렸죠. 그죠? 해지 해두 지극하니 부독 재파 부독 재피극이요. 이세역 조상의라. 그러니까 재물만 파괴되는 것뿐만 아니라 세 역시 상해를 만났다는 뜻이죠. 후지 미월에, 이제 미월에, 지금 묘월이니까 미월이면 한 늑 달이죠. 묘부터 미월까지, 미월에, 세치 월파하니, 새가 월파를 맞으니, 요건 이제 미월이 되면 여기 1에서 때린 거는 1파고, 여기 되면 요 때는 월파가 되는 거죠. 월파를 맞으니까, 해록 상신 이사하니라, 록이 돌아 상신했으니 몸을 상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죽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죽는 것까지 나온다는 얘기죠. 자, 이제 좀 요해를 한번 볼게요. 재효 지세하여 동한 것은 좋은 징조라 그랬죠, 아까. 근데 월건이 극하니 손재여, 일신이 충하니 산재며, 흩어지는 거야. 해두까지 되니 극이 너무 심하여 대흉하다. 재효만 파극되었으면 손재뿐인데, 세효까지 파극되었으니 손명이라. 응효가 공망, 이제 여기서 응효를 한번 봤네. 응효가 여기인데, 아, 이거 아직 공망을 안 썼죠. 그죠? 요거는 진사가 공망이죠? 진사가 공망인데, 얘가 공망이지, 얘가. 얘가 공망이 되니, 상대하는 고객이 부실하다. 그지? 내가 장사를 하는 놈이니까, 얘가 공망이니까 상대하는 고객이 없단 얘기지. 그지? 공망이니까. 그래서, 일진 미토의 충산작용이 치중하니 미월이요. 일관이 무관했다면 해두국화는 인으로 결정하고, 이제 만약에 이게 이렇단 얘기예요. 요게 일까지 겸했으니까 충미충으로 요때 박살이 났다고 보는데, 만약 세가 아니고 그냥 요 충만 있었다면, 세효가 아니라면, 예, 요 인이 극하는 요 인월이나 요때 문제가 생긴다라고 봤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또 변여와 관련 없었다면 합이되는 자로 본다. 왜? 충미충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충은 합으로 푼다 해서 자월에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세효가 내궤의 이화 중에서 극을 받았으니 화상이라고도 본다. 뭐냐면 이 사람이 죽은 이유가, 또 이 사람이 돈을 날린 이유가 화궤에서 일어난 일이라 불로 인해서 그러한 일이 생겼다. 뭐겠어요? 이렇게 되면 불 났겠지. 그지? 자기 장사터에 불이 나가지고 그 불 끄다가 저도 죽은 거지. 그지? 네, 그렇게 보면 되죠. 자, 그럼 한번 보세요. 화의 기운은 언제가 제일 강해요? 화는 계절로는 4, 5, 2월이 제일 강하죠. 이때가 화에 대한 기운은 제일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중에서 미월에 다시 한번 충미충을 하니까 미월이 됐다 이렇게 본 거죠. 이렇게만 나오면 참 좋은데, 그렇지?